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북에서도 올 들어 소 럼피스킨이 처음 발생하며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신 접종은 물론이고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제대로 된 백신 주사와 매개 곤충 서식지 제거 등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시 송악면에 있는 한우 사육 농가입니다. 수의사가 소의 생육 상태를 살피고 백신 주사를 놓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어 지난주 충북에서도 럼피스킨 확진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일제 접종이 시작된 겁니다. 50도 이상 사육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하는데 구제역과 달리 피하 지방에 주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대1 침이 원칙이고요. 이제 피부를 들어서 피하로 바늘이 들어가서 피부 밑으로 근육에 들어가지 않도록 접종하는 것이 럼피스킨 백신 접종 원칙입니다. 제천과 괴산, 증평 등 3개 시군에서 사육 중인 소 3만 3천 마리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지난 19일 충주시 금가면에서 럼피스킨 양성축이 확인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 첫 럼피스킨이자 전국 다섯 번째인데 발병 개체는 곧바로 살처분했지만 이틀 뒤 같은 우리 안에 있던 또 다른 한 마리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마리 모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5개월령 송아지였습니다. 4월에 또 이제 일제접종을 했는데 그 당시에 4개월 미만 어린 송아지라든지 그 임신 만삭인 경우 그 백신 접종에서 제외를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치사율은 10% 이하지만 피부에 결절 증상이 나타나고 소의 유산과 불임 등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충주 럼피스킨 발생 농가 반경 5km 이내에 있는 94개 농가는 이동이 제한된 가운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농가의 소독과 예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의심측이 있을 경우 가까운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장 주변 물웅덩이 제거나 주기적 분변 처리 등과 함께 곤충 방제도 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는 소 거래 시 럼피스킨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 휴대하는 조치도 본격 시행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도내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최근까지 지속된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우 피해까지 속출하면서 농촌 들녘은 상심이 큽니다. 최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애호박 유통량의 30%를 생산하는 청주시 옥산면. 이 일대 시설 하우스가 지난주 집중된 호우로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청천 지류가 넘치면서 이제 수확을 시작한 애호박 농사를 망친 것입니다. 하우스 바닥은 진흙탕이 됐고 덜 익은 애호박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 급하게 수확에 나섰지만 이미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올해 140톤가량의 애호박 수확을 기대했던 농민은 망연자실입니다. 일단 뿌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잎하고 호박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예 못하니까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청주시 옥산면 일대 논 여기저기도 물에 잠기고 벼가 쓰러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마치 폭격을 맞은 듯 논 곳곳이 뻥 뚫리고 벼가 뭉개졌습니다. 논두렁이 무너지고 패이면서 정상적인 수확이 어렵게 됐습니다. 가뜩이나 쌀값 하락으로 불편한 농심은 더욱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원자재 값은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참 농사 짓기가 힘들은데 더구나 이런 피해까지 입고 나니까 정말 맥이 빠지고 힘이 없습니다. 지난주 내린 호우로 도내에서는 32.3헥타르에 농작물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호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촌 들녘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CJB 최연석입니다.
충청북도가 준비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종배 의원이 64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도는 이를 100개 조항으로 세분화해 K-바이오스케어와 청주공항 활주로 신설 사업의 예비 타당성 면제 등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개발정책에서 제외돼왔던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됐지만 실질적인 규제 완화 조항을 담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축산 악취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적극 대처할 방침입니다. 충주시는 2억 원을 투입해 무인 악취 측정기 등을 통해 6개 농가 8개 지점에 구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스템은 내장된 센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악취를 감지하고 시간과 계절에 따른 누적 데이터를 구축해 축산 농가의 시설 개선을 도울 계획입니다. 새벽 시간 무인 상점 11곳에서 현금을 훔친 일당 4명이 붙잡혔습니다. 훔친 돈은 190만 원에 불과했지만 범행을 위해 키오스크를 망가뜨리면서 업주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청주의 한 무인 점포. 남녀 2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계산대 앞에 한참을 서 있더니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잠시 뒤 이번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다른 남성이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CCTV 방향을 돌리고 손으로 키오스크 안을 열어보기를 수십 차례. 쉽게 문이 열리지 않자 가방 안에서 망치를 꺼내 잠금 장치를 두들기더니 자물쇠를 아예 부숴버립니다. 범행까지 단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키오스크 부시는 건 1분도 안 걸렸고요. 만약에 보조장치가 없었으면 한 30-40초면 나갔을 거예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잠금 장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한 명이 키오스크에서 돈을 훔치는 사이 나머지 일행 3명은 가게 밖에서 망을 봤습니다. 이들은 사흘 동안 청주와 세종 일대 무인 점포 11곳에서 키오스크를 강제로 열어 현금 190만 원을 훔쳤습니다. 하룻밤에 무려 5곳을 털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SNS를 통해 만나 함께 몰려다니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20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근데 PC방이나 이제 렌트카 내에서 숙식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부족한 탓에 그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그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훔친 돈은 많지 않았지만 키오스크를 망가뜨리면서 무인 점포 업주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지난 21일 새벽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48살 남성 A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기 투숙을 하다 숙박비 문제로 여관 주인이 퇴실을 요구하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고 숨진 이들은 모두 일용직 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순경은 지난 21일 새벽 4시쯤 청주시 강서동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넘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나 영상 합성물을 딥페이크라고 하는데요. 최근 이 기술을 악용해 허위 합성 음란물을 만들어 온라인상에 퍼뜨린 범죄가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충북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 16명 가운데 10명이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청과 경찰, 충청북도가 공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 윤건영 교육감과 김학관 충북경찰청장, 해외 출장을 간 김영환 지사를 대신해 김수민 정무부지사가 참석해 세 개 기관의 공동대응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세 개 기관은 딥페이크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 합성물을 삭제, 차단하며 예방 교육에 나서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에도 신속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 개 기관은 각각의 역할도 구체화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치료와 법률 지원을 하고 경찰은 신속 집중수사와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한 특별 예방 교육을, 충청북도는 피해자 심층 상담과 수사기관 동행 등 맞춤 지원을 맡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든다는 그 지점에서는 저희 세 기관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 실질적인 대응책을 함께 모색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북경찰청이 올 들어 7월까지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한 피의자는 16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청소년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허위 정보와 명예훼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로 악용되고 그 피해 범위가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범죄가 발생한 직후에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 예방의 최전선에서 디지털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는 손끝에서 쉽고 빠르고 은밀하게 일어나는 만큼 더 확산하기 전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청주시는 오는 12월까지 오창 테크노폴리스 내에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 준공 목표인 오창 테크노폴리스는 현재 공정률이 65%로 나타났으며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부지가 포함된 1공구를 올해 말까지 부분 준공할 방침입니다. 오창 테크노폴리스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와 2차전지 분야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청주시가 내년부터 10년간 765억 원을 들여 노후 상수도관을 세척합니다. 대상은 10년 이상 된 관로 1,531km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17km와 동남지구 24.9km에 대해 우선 세척을 진행합니다. 청주시는 근본적으로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해야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맑은 수도물 공급을 위해 세척을 대안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양군이 자연휴양림과 야영장 등 공공숙박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대상 숙박시설은 천동, 다리안, 소서남 야영장과 소백산 휴양림 등으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이용객에 한해 환급됩니다. 연말까지 진행되며 환급받은 상품권은 단양 지역 시장과 음식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괴산호 주변을 따라 산책할 수 있는 산막이 호수길이 개통됐습니다. 괴산군은 총사업비 70억 원을 투입해 칠성면 42일원의 산막이 호수길을 준공했습니다. 총 길이 2,491m인 산막이 호수길은 수상데크와 야자수 매트길 등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괴산댐 공도교는 주말 공휴일에만 개방됩니다. 2024 청원 생명축제 개막을 나흘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입장권 기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상훈 에코프로 부사장은 어제 청주시 임시청사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청원 생명축제 입장권 2,000매를 기탁했고 송용훈 KB 국민은행 충청지역 영업그룹 대표도 취약계층을 위한 입장권 2,000매를 기부했습니다. 청주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싶다며 입장권 1,000매를 전달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